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 부품 센서 연구실의 김혜진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존 센서의 형상이나 기능의 어떤 제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형태의 초소형이라든가 그리고 유연 신축성을 가지는 센서 플랫폼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센서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융복합하고 또 AI 기능을 더해서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지능형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능형 로봇 그리퍼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로봇 그리퍼에 유연한 멀티모달 촉각 센서를 적용을 해서 물체에 대한 어떤 크기라든가 형상 그리고 강성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읽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물체의 상태를 인지를 하고 효과적으로 힘을 제어해서 그리핑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입니다. 최근 로봇 시장은 물류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국방 뭐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말에 테슬라에서 유연 멀티모달 촉각 센서를 적용한 옵티머스 로봇을 이제 선보인 이후에 대중들에게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가까운 기술이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촉각 센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로봇 그리퍼에서는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는데 테슬라에서 선보인 그 유연 멀티모달 촉각 센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물체의 강성에 따라서 다른 힘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애트리 내부 팹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반도체 공정과 호환되면서도 자유로운 형상으로 신축이 가능한 센서 플랫폼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높은 민감도와 신뢰성을 가는 촉각 센서 기술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의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물체의 상태를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지능형 알고리즘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센서 기술 그리고 센서 플랫폼 기술, 지능형 알고리즘 기술들을 더해서 저희가 기존의 로봇 그리퍼의 지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능형 로봇 그리퍼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로봇 그리퍼 기술이 비전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의 상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한 힘을 이용을 해서 물체를 잡고 있습니다. 유연 멀티모달 촉각 센서 기술을 로봇 그리퍼에 적용을 해서 지능형 로봇 그리퍼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된다면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물체, 특히 형상이 마구 변형될 수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힘으로 제어할 수 있고 사람처럼 도구를 이용해서 복잡한 작업들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유연 인장 센서 플랫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좀 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갖는 센서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고요. 이런 센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이제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이제 촉각 센서뿐만 아니라 온습도 센서, 관성 센서, 그리고 거리 센서 등의 다양한 이제 센서들을 집적화하여서 좀 더 사람과 같은 피부를 갖는 로봇 그리퍼를 만드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손가락 한마디라든가 손바닥의 일부분에만 촉각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 손처럼 정교한 작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로봇 그리퍼 전체를 인공 피부로 덮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촉각 센서를 손 전체 또는 팔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유연 멀티모달 촉각 센서를 활용해서 최근에 로봇 손가락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로봇 손가락을 활용하게 되면 삼지라든가 사지의 로봇 핸드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 핸드 기업에 최근에 기술 이전하고 또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고민감 센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로봇 핸드뿐만 아니라 이동형 로봇이라든가 헬스케어 디바이스 그리고 유통마트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센서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기업들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아서 이제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센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반의 산업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